안녕하세요. 저는 느헤미야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희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신학이 참 재밌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융합적이고 또 통전적으로 할수 있는 공부가 바로 신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통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 이기적인 나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믿음이 약해서 쓰러질 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의 여정길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학 공부의 가장 기초가 성서학이라고 생각해요. 성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예전에 쓰여진 고전 문학이죠. 구약은 뭐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정도로, 그리고 신약은 기원 후 60년에서 뭐한 110년, 120년, 그때 쓰여진 고전 문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전 문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시대를 달리해도 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대가 바뀌면서 이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일대일식으로 성경이 답을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수 있는 기후 온난화의 문제, 해수면의 상승 문제, 또이 바이러스의 잦은 출현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성서가 이렇게 법전처럼 우리에게 정답을 주진 않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해석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서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 비록 고정된 쓰여진 문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이 고전 문학이 만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성서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네, 성서 해석은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죠. 근데 성서 학문에서는 성서 해석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해석학의 방법은 역사비평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성서를 좀더 역사적으로 또 비평적으로 보려고 하는 해석학이에요. 보통 학자들은 이 역사비평 해석을 설명할 때 창문이라는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 창문을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역사비평 해석도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가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서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신학으로 쓰여졌는가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방법론이죠. 우리가 숲에 간다면 이 전체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집중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비평 안에는 뭐 어떤 자료가 쓰여졌나를 연구하는 자료비평, 어떤 양식이냐를 연구하는 양식비평,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이야기들이 구성되어졌는가를 살펴보는 편집비평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두 번째 해석 방법으로는 문학비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비평의 좀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생겨나온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비평이 숲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살펴봤다면,
문학 비평은 좀숲 전체를 조망하고자 하는 그런 비평 방법이죠. 아까 제가 그 역사 비평을 창문이라는 은유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문학 비평은 거울이라는 그런 메타포로 많이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이나요?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이처럼 성서를 읽는 것도 나를 발견하기 위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성서를 읽고 연구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 해석학적 방법으로는 현대 해석학 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것은 이제 좀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조금 좀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성서를 연구하고자 하는 해석학적 방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이데올로기 비평, 뭐 해방신학적 비평, 여성신학적 비평, 뭐 포스트콜로니얼 비평, 최근에는 뭐 공연 비평 이러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적인 방법들은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고 서로의 장단점들을 이해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해석학적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서를 좀 읽어보자라는 건데요. 이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서를 읽자라는 것은 문학 비평 방법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문학인 어떤 소설이나 또 드라마나 또 연극 뭐 이런 것들을 볼때한 부분만을 보고서는 이거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아 내가 이 영화를 봤다, 이 소설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복음서도 부분적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읽게 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서 연구는요, 좀 다른 성서 연구 방법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형성 자체가 이야기의 전승을 통해서 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뭐 동방박사가 쓴거 아니잖아요. 뭐그 방문한 목자가 쓴거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설교 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받아 적은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구전으로 하나의 그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었던 것들을 기억해내서 구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해 내려왔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의 적혀진 이제 리튼 텍스트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서의 본질 자체가 스토리다,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로 읽을 때 우리가 그 복음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통 큐티 할때 어떻게 하세요? 이제 몇 구절,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묵상하시고, 이제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제 큐티할 때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하자. 그러니까 그 구절이 포함하고 있는 그 문단으로, 아니면 그 장으로, 또는 그 앞뒤 전후 문맥이 있는 그런 스토리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이제 이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때 저희들에게 풍성한 그런 메시지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또 다른 그 성서와 달리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가지의 그 관점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권한권 스토리를 읽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비교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 누군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이제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술이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는 그 아리마대 요셉을 공의회 그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다라고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의 요셉에 대한 기술은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저자의 관심이 요셉에게 적용이 된 거죠. 반면에 마태복음엔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부자라고 묘사가 돼요. 이거는 또 역시 마태복음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의 아마도 그 마태 공동체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을 것이고 이 부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누가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은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되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나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묘사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의 고백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누가 복음에서만 이분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한다는 거죠.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됨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상황,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갈등의 상황이 반영된 요한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일지라도 각각의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다른 스토리로 표현을 써서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각각 스토리로 이야기를 읽어도 좋고 또 비교를 읽으면 더더욱 풍성해진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석은요. 쓰여진 성서 문헌과 우리의 삶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한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큐티 했던 대로 그 구절구절에 집중하는 것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풍성한 이해와 더 풍성한 적용을 위해서는 스토리로 읽고 나의 스토리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